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화국 전북대학교 명예교수입니다. 저는 지금 이럴 때 영어로 말하기라고 해서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은 그 상황에서 영어로 어떻게 의사소통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강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making requests, 뭔가를 요청하는 거죠. 상대방한테 뭐를 요청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그 요청하는 것을 대개는 뭘 요청할 때 좀 공손하게 해야 되죠. 겸손하고 공손하게 해야 되는데 그 공손하게 어떻게 요청할 것인가 하는 비교적 단순한 상황을 영어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공손하게 어떤 걸 요청을 하고 또는 다른 사람이 요청을 하면 아 나한테 무엇을 요구하는구나 요청하는구나 바라는구나 하는 걸 자기가 우선 이해도 할 수 있어야죠. 그러고 요청하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받아들이거나 좋습니다 하고 해주거나 또는 싫습니다 또는 안 됩니다 하고 이렇게 거부하거나 해야 되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억셉트할 때는 어떤 거고, 승인할 때는 어떤 거고, 또 거부할 때는 어떤 거고, 어떻게 얘기할 것인지 하는 것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some requests hotel guest make. 우리 호텔에 들어갔다고 생각합시다. 호텔에 들어갔다 가정할 때 호텔에서 묵고 있는 그 게스트, 숙박객이죠. 숙박객이 그러니까 호텔 측에다가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뭐가 있겠나 몇 가지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때 쓰는 소위 modal verb죠. 조동사, may we를 쓰는데 may we, may we 또는 could we 이렇게 may we, could we 혹은 예를 들어 뭘 달라고 할 때는 get이죠. May we get another room key? 자 들어가니까 체크인이니까 호텔 키를 하나 준다면은 저희 지금 동료가 다른 동료가 있거나 또는 와이프가 있거나 할 때는 뭐 키 하나 갖고 되겠지만 동료가 있어서 키를 따로따로 갖고 올 필요가 있으면은 get another room key 방 키를 하나 더 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요청할 수가 있죠. May we get another room key? 또는 가보니까 풀장이 있는데 목욕탕에 가보니까 타올이 큰 타올이 목욕 오는 타올 그런 것이 몇 개 없어서 타올을 좀 더 몇 개 가지고 있어야 풀장에 가 수영하러 갔다 그러면은 may we get towels for the pool? 풀에 쓸 수 있는 타올을 좀 더 얻을 수 있겠습니까? 더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뭘 요청할 수 있을까요? May we get some room service? Room service. 자, 방에 식사를 하고 싶은데 룸 서비스가 가능한가요? 또는 뭐 could we get 룸 서비스? 또는 뭐 또 할 수 있을까요? 보니까 냉장고가 없는 그런 호텔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호텔은 뭐 아주 작은 호텔이거나 하면 그럴 수도 있죠. 혹시 우리 can we get 또는 may we get a refrigerator, freeze라고 돼 freeze, refrigerator 또는 어떤 경우에 safe 금고가 필요할 때 있죠. Can we get a safe? Can we get a safe? 또는 can we get a morning call? 아침에 전화 걸어서 잠을 깨워주겠습니까? Get a morning call. 이와 같이 이 아주 특정한 작은 상황에서도 많은 그런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어떤 이제 다른 상황이라면 집안에서도 많은 요청을 할 수 있죠. 엄마 뭐 좀 주세요. Mom, could I get some 케이크 좀 줄 수 있어요? 뭐 또는 뭐 다른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다양한 요청을 하는데 그 요청할 때 쓰는 그 영어들을 갖다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이얼로그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 다이얼로그는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아주 간단한 다이얼로그입니다. 간단한 다이얼로그. 우선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A. Excuse me. May we get some towels for the pool? 이건 앞에서 나온 상황이죠. 지금 호텔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텔 종사원한테
excuse me. 또는 전화를 할 수도 있죠. 전화를 해서 front desk를 불러가지고는 excuse me, may we get some towels for the pool? 그러니까 of course, 물론이죠. How many do you need? 몇 장이나 필요하세요? 타월이 몇 개나 필요하세요? Can we get four, please? 네 개를 가질 수 있을까요? 네 개가 가능합니까? Please? 이건 좀, 점잖게, 겸손하게 하라고 please 그런 거죠. 그냥 뭐라고만 얘기도 됩니까? Four, please. 이렇게 얘기도 되고요. 그냥 four라고만 해도 괜찮지만, four라고만 조금 뭐라고, 거만하다 할까, 퉁명스럽다고 그럴까, 그러겠죠? Four 하면, 네 개, 하면, 저 사람이 영어를 못 하나, 퉁명스러운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때도 이제, four, please, 이렇게 하면 되고, 더 길게 하려고 그러면은, can we get four, please? 이렇게 얘기를 하죠? Of course, enjoy your swim. 즐거운 수영이 되세요. 수영을 즐기세요. 그렇죠? Enjoy your swim. 수영 즐겁게 하세요. 이렇게. 다이얼로그가 마감이 됩니다. 다이얼로그 2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Front desk, how can I help you? 이거 이제 front desk에 전화를 받은 겁니다. 전화 사람이. 그럼 front desk 사람이 전화를 받고는 전화로 주문한 거죠. Front desk입니다. Front desk. This is front desk speaking. 뭐 그런 얘기 안 씁니다. 그냥 받으면. Front desk. 예, 그 전에 911 같은 데서 전화해도 그랬죠? 911 그러지. This is 911. 뭐 이런 얘기를 안 하니까요. 그냥 front desk. How can I help you? 자,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What can I do for you? 무엇을 해드릴까요? 뭔가 부탁이 있으니까 지금 전화를 했겠죠? 그래서 How can I help you?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Hi. 안녕하세요. Hello를 간단하게 얘기하죠. Hi. Could we get a fridge for our room? 우리 방에 냉장고를 가져다 줄수 있는가요? 냉장고를 갖다 주실 수 있는가요? 했어요, 그러니까, 했더니 물론이죠. We'll bring one up for you. We'll bring one refrigerator. 냉장고 하나를 up for you. 당신을 위해서 가지고 가겠습니다. 예, 냉장고 하나 가지고 올라가겠습니다. Do you need anything else? 더 필요하신 것은 없으신가요? Anything else? 더 필요하신 것은 없으신가요? 냉장고 말고. No. Everything else. 다른 모든 것은 It is great. 좋습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됐죠? 그러면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Excuse me. May we get some towels for the pool? 물결 치듯이요. May we get some towels for the pool? Of course. How many do you need? How many do you need?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How many do you need? Can we get four, please? Of course. Enjoy your swim. Dialogue 2. Front desk, how can I help you? Hi, could we get a fridge for our room? Certainly, we'll bring one up for you. Do you need anything else? No, everything else is great. Thank you. 됐죠? 자, 이런 다이아로그는 언제든지 파트너하고 롤플레이를 하라고 그랬죠? 자, 롤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제가 A 역할을 할 테니까 여러분이 B 역할을 해보십시오. Excuse me. May we get some towels for the pool? Can we get four, please?
Dialogue 2. Front desk, how can I help you? Certainly. We'll bring one up for you. Do you need anything else? Ne. 그럼 이번에 제가 B를 할 테니까 여러분이 A를 한번 해보십시오. 자, Dialogue 1, A. Of course, how many do you need? Of course, enjoy your swim. Dialogue 2, A. Hi, could we get a fridge for our room? No, everything else is great. Thank you. 됐죠? 네. 그 다음에 다이아로그 3. 내용 보겠습니다. Good evening. 이제 저녁에 하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아침에는 good morning. 오후에는 good afternoon. 저녁에는 good evening. Good night. 이건 잘 때. 잘 때.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인사고요. 그냥 보통 인사하는 건 good morning, good afternoon, good evening. 시간에 따라서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쓰죠. 지금 저녁 때입니다. Good evening. 안녕하세요. How can I help you?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이제 이건 호텔 사람이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Hi, could I get some change for the vending machine? Vending machine은 이렇게 동전을 집어넣어 가지고 어떤 상품을 꺼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1달러를 집어넣으면은 무슨 1달러짜리 물건이 떨어지면은 예, 그 1달러짜리를 가져가는 vending machine. 예, 그걸 vending machine이라고 하는데. 밴딩 머신은 많은 경우에 이렇게 동전으로 아주 소품들, 작은 것들은 동전 가지고 하는 게 많습니다. 특히 이제 일본에 가면 특히 이런 게 많죠. 일본에 가면 동전이 심지어는 뭐 라면까지 다 동전으로 사 먹을 수 있게 돼 있는데요. 밴딩 머신을 쓰게 잔돈 좀 주시겠습니까? 이 밴딩 머신은 대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돈이 동전이 몇 가지가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I'm all out of quarters 그랬습니다. All out of quarters. quarters가 25센트짜리 동전을 quarter라고 합니다. quarter. 4분의 1달러니까요. quarter, quarter, quarter. 발음은 quarter 그러죠. quarters. I'm all out of quarters. 아, 지금 quarter가 다 떨어졌네요. Could you come back in 10 minutes? 지금 저 프론트데스크 가서 요청을 했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따가 다시 Could you come back in 10 minutes? 한 10분 후에 다시 와줄 수 있겠습니까? 아, sure. 그렇죠. 물론이죠.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Thanks. I'll ask my manager to get some change. 매니저한테 to get some change. 동전을 좀 확보하도록, 동전을 가져오도록 부탁하겠습니다. Thanks a lot. 감사합니다. 한 거죠? 이 quarter는 25센트를 quarter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 쓰는 다른 동전을 살펴봅시다. 10센트짜리가 있죠? 10센트짜리. 10센트짜리를 dime이라고 합니다. dime. 25센트짜리는 상당히 크죠? 10센트짜리는 좀 작습니다. 그런데 5센트가 오히려 10센트보다 좀 더 커요. 그건 니켈레맨드에다가 니켈, 그럽니다. 니켈, 니켈, 니켈. 다임 10센트, 니클 5센트, 그 다음에 센트가 있죠. 센트는 되게 커퍼로 만들어져 있는데 커퍼 하면은 미국의 경우에 잔돈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체인지가 잔돈의 정식적인 영어고요. 그냥 속어 비슷하게 커퍼 하면 그것도 잔돈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왜냐면은 1센트짜리가 커퍼로 만들어요. 구리로 만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밴딩문에서 주로 쓰는 건 뭐라고요? 쿼터를 주로 쓴다고 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Good evening. How can I help you?
이건 지금 앞에 사람이 와서 있는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Good evening. How can I help you? Hi. Could I get some change for the vending machine? I'm all out of quarters. 뭘 찾아보겠죠? 찾아보지. 아유. I'm all out of quarters. Could you come back in 10 minutes? Could you come back in 10 minutes? Sure. Thanks. I'll ask my manager to get some change. Thanks a lot. Thanks a lot. 자, 롤플레이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B를 하십시오. 제가 A를 하겠습니다. Good evening. How can I help you? I'm all out of quarters. Could you come back in 10 minutes? Thanks. I'll ask my manager to get some change. 됐죠? Now, this time, you take the role of A. A 역할을 해보십시오. 제가 B를 하겠습니다. A, start. Hi, could I get some change for the vending machine? Sure. Thanks a lot. 아, 다음에는 useful expression입니다. 아, 유용한 표현들. 뭘 요청할 때 어떻게 요청할 것인가 요청할 때 쓰는 아주 유용한 표현들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그 패턴을 보면요. 요청하는 그 하나의 규칙이죠. 규칙이랄지 양상을 보면은 모달 버브를 많이 씁니다. 모달 버브. 어떤 모달 버브? Can, could, may를 많이 쓰죠. Can, could, may. Can은 좀 informal하게 좀 가까운 사이에 격이 없이 좀 얘기할 때 can을 쓰고요. 좀 부드럽게 겸손하게 상대방이 잘 모르고 올 때는 could를 쓰고요. may도 좀 겸손하게 쓰는 그런 표현입니다. may. 그 다음에 주어를 쓰고 그 다음에 base verb라는 건 뭐예요? 투가 없는 원형 동사를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to go에서 투가 없는 것은 go. 그 다음에 to run 중에서 to가 없는 run 이런 걸 쓰죠. 그러니까 could I 같으면 could I, may I 되게 요청이니까 뭐라고 그래요? I를 제일 많이 쓰겠죠? could I, may I 예, 그 다음에 이제 부부간에 같이 간다고 그러면은 may we 우리 가족들 may we 우리 가족들 이렇게 나와 부인 may we, may I, could I 구두이 서브젝트 쓰고 버브를 요청하는 사항을 씁니다. 뭐 get 무엇을 달라고 할 때는 get을 쓰고요. Could I 됐죠? 자, 이 노트가 하나 있는데 보십시다. 뭔가 when making a request using may, may를 사용해서 어떤 요청을 할 때는 only I or we can be used. Subject 주어로 I나 we를 may we, may I 쓰지 may you. 당신이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이런 얘기는 안 쓴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May I have a window seat? 자, 창가 좌석을 제가 창가 좌석을 가져도 좋겠습니까? May I have a window seat? 창가 말고는 뭐가 있습니까? 통로 쪽이죠. 통로는 aisle. A-I-S-L-E. aisle이 아니라 aisle 그러죠. aisle. May I have a aisle seat? May we sit at the back? 우리가 비행기 뒤편에 앉아도 또는 자동차 뒤편에 앉아도 괜찮겠습니까? May we sit at the back? 뒤에 앉아도 괜찮을까요? 이것을 May you sit by the window? 이렇게는 안 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장쪽에 앉아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May you라는 걸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는 뭐예요? Could you? Can you? 거기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could나 can을 쓰지 may를 써서 you를 subject가 you가 되는 경우는 없다 하는 것을
참고로 제시를 해두었습니다. 여러분이 뭘 누구한테 요청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may I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냥 가까운 사이 같으면 can I have this? can I take this? 가져가도 돼? can I? 좀 점잖게 할 때는 could I? may I?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 이런 요청을 했을 때 자기가 만약에 이제 거꾸로 요청을 받았다고 생각합시다. 받았을 경우에 이제 그걸 허락하려면 뭐라고 하면 돼? yes 하면 되지. yes 하고 저쩌고 하면 될 겁니다. 그런데 허락을 안할때 apologetic refusal, 허락을 하지는 않지만은 미안한 생각으로 이렇게 허락을 안는 그런 경우를 갖다가 apologetic refusal이랍니다. refusal은 refusal인데 뭘 사과성 거부라고 그럴까요? 사과성 거부를 할 때는 뭐라고 하냐면 앞에다 사과하는 그런 문구를 붙입니다. 사과하는 문구가 뭐예요? I'm sorry죠, 뭐. I'm sorry. But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 이유나 변명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I'm sorry. But the quarters are ran out. 그 동전이 다 ran out. 다 쓰였네요. We are short of. 뭐, 모자랍니다. We are short of towels. 타올이 모자랍니다. 뭐, 이런 이유나 변명을 할수 있고요. I'm sorry 해도 괜찮고, 그냥 sorry but, I'm을 빼고요. sorry but 해도 괜찮고. 그 다음에, I'm afraid. 이거 자주 쓰이는 용어인데, 이건 I'm sorry나 같은 얘기입니다. I'm sorry. I'm afraid. I can't. 죄송하게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냥, sorry 정도가 아니라, 뭐, 정식으로 사과를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경우에, I apologize.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사과드립니다만, I'm sorry, but은 미안합니다만, 그런 거고, sorry, but 미안하지만, I'm afraid, 죄송하지만, I apologize. 사과드리지만, 하고, 블라블라. 이제 그 상황을 갖다가 계속 설명을 해 나가봤죠. 따라해 보십시오. I'm sorry, but 이렇게 읽을 때 I'm sorry, but이 아니고요. I'm sorry, but 이렇게 I'm sorry 잠깐 쉬고 but 하셔야 됩니다. I'm sorry, but sorry, but I'm afraid I can't. I apologize, but 다음, is this question statement formal or informal? 그렇죠. Formal or informal은 어떻게 격식이 없는 좀 가까운 사이에서 할수 있는 말이냐? Formal 좀 격식을 갖춰서 예의를 갖춰서 하는 얘기냐? 아까 나온 것 중에서 can I 같은 건 격식이 없는 거라고 그랬죠? 이렇게 뭘 치면은 could I 하면 좀 격식이 갖춰서 얘기하고 may I도 좀 격식을 갖춰서 하는 그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apologetic refusal도 다 그런 격식을 갖춰서 예의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Can I use your phone? 네 전화 좀 써도 돼? 그런 거. Can I use your phone? 네 전화 좀 써도 돼? 이건 뭐 친구끼리 이렇게 많이 쓸수 있는 얘기고요. I guess 뭐 그러 그 I guess 나는 그렇게 짐작이 돼. 그런 게뭐 그러든지 하는 얘기입니다. I guess 뭐 그렇게 하지 하는 거. 이건 이제 informal이죠. May I ask a question? 질문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이건 may I 좀 formal하게 한 것이죠. 예, 그 다음, could you speak a little slower, please? 좀더 천천히 말해 주시겠습니까? English is not my first language. 영어는 내 母국어가 아닙니다. I'm sorry. 예, could you speak a little slower, please? 이건 좀 겸손하고, A 바르게 요청하는 거죠. 더구나 please까지 했으니까. Can I park here? 나 여기 주차해도 돼?
Can I park here? 저 여기 주차해도 됩니까? 라는 뭐라고 그래요? Could I park here? 또는 May I park here? 하면 되겠죠? 그런데 뭐, 나 여기 주차해도 돼? 하려면 그냥 Can I park here?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Could you put the chairs away, please? 의자 좀 치워주시겠습니까? 의자 좀 치워주시겠습니까? 만약에 이걸 impolite하게 하려면은 informal하게 하려면은 Can you put the chair away? 그러거나 앞에 거 모달 다 필요 없이 Put the chair away 의자 치워 please 할 것도 없이 의자 치워 하면 Put the chair away 하면 됩니다. 그걸 좀더 요청하는 형식으로 하면은 Can you put the chair away 하면 되고요. 더 formal하게 하려면은 Could you put the chair away please 하면 됩니다. Could I make a reservation for two? 자, 두명 예약해도 될까요? Could I make a reservation for two? 2인분 예약해도 될까요? Give me a second. Give me a second. 뭘? 1초만 주십시오. 그 뭐예요? 아, 잠깐만. 잠깐만 기다리세요. 잠깐만. 그 앞에다 이제, Would you give me a second? 하면 좀 더 formal하게 될 건데. 그냥 give me a second 하면 이건 informal하고 formal 뭐 중간쯤 되죠? 1초만 기다리세요. 거기다 이제 please나 붙이면 더 formal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I am afraid that's against our policy. I'm afraid 아까 그 apologetic refusal이었죠? I'm afraid. I'm sorry. That's against our policy. 그것은 우리 정책에 위배됩니다. 뭐 호텔에도 호텔 나름의 운영 정책이 있고 그다음에 어디 어떤 단체나 또는 장소에도 그 나름대로 정책이 있죠. 예를 들어 상점에 가서 반품할 때그 policy는 뭐냐면은 세일한 물품은 반품 안 해준다 할지 환불 안 해준다 할지 그런 정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물품을 뭐 호텔 같은데 슈퍼 같은데 반품하는 거면 철저하게 잘 받아줍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안 된다고 그래요. 왜안 되냐? 이거, it was on sale. 이건 세일 품목이었기 때문에 반품은 안 되고, 환불은 안 되고, 또는 당신이 다른 물건으로 바꾸는 갈 수가 있습니다. 뭐 되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I'm afraid that's against our policy. 우리 정책에 어긋납니다. 됐죠? 그럼 한 번씩, 따라서, 읽어 보십시오. Can I use your phone? Can I use your phone? I guess. I guess. May I ask a question? May I ask a question? Could you speak a little slower, please? Could you speak a little slower, please? 또는 Could you speak a little slowly? Could you speak slowly? More slowly? Could you speak more slowly, please? Can I park here? Can I park here? Could you put the chairs away, please? Could you put the chairs play away, please? Could I make a reservation for two, please? Could I make a reservation for two, please? Give me a second. Give me a second. 뭐 formal하게 하려면 give me a second, please. Give me a second, please. 또더 formal하게 하려면 would you give me a second, please? Would you give me a second, please? Could you give me a second, please? I'm afraid that's against our policy. I'm afraid that's against our policy. 다음에는 이제 어떤 문제를 풀어가면서 이것을 복습으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Choose the correct answer. 지금 어떤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어떤 답이 적절한가를 고르는 것입니다. 질문에. 예를 들어서,
Can I switch seat with you? Switch는 자리를 바꾸는 거죠. 당신하고 자리를 교대하거나 바꿔도 되겠습니까? 당신하고 자리를 바꿔도 되겠습니까? 이건 can I니까 뭐예요? informal한 거죠. 가까운 사람이나 친구끼리 얘기합니다. 자, 우리 자리 바꿀까? 이렇게 하는 얘기죠. Can I switch seat with you? 야, 우리 자리 바꿀까? 그러면은 I'm sorry, we don't have any.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 말이 안 되죠. Certainly. 좋지. Yes, we do. 네,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아니죠? Certainly 그러겠죠? Can I switch seat with you? Certainly 이렇게 답해 놓으면 됩니다. Number two. Can I change the radio station? Radio station. 지금 여러 사람이 같이 어떤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 보니까 지금 어떤 음악이 나오는데 자기가 뭐 좋아하지 않는 음악이라 다른 방송국을 들으려고 리모컨 갖고 뭐 들고 나오겠죠? 다른 방송국을 들으려고 뭐 TV 같은 거 특히 채널 같은 거 바꿀 때 그렇게 잘하죠? 그냥 change the radio station 또는 TV station TV 같으면은 그러면 I suppose 그러든지 I'm supposed 나는 뭐라고 짐작합니다. Supposedly 짐작되기로는 그건 말이 안 되죠? I suppose 뭐 그렇게 하든지 I guess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든지 이건 뭐예요? 승인을 하는데 certainly 이렇게 아주 시원하게 승인을 해주는 게 아니고 뭐 그러든지 뭐별 관심 없게 얘기할 때 I suppose, I guess 이렇게 얘기합니다. 3. May I take next morning off? Off는 일을 안 한단 말이죠. May I take next Monday? 다음 주 월요일에 쉬어도 괜찮습니까? 안 나와도 직장을 안 나와도 괜찮습니까? No thank you. 아니요, 감사합니다. Of course, 물론이죠. I'm afraid so. 미안하지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죠? Of course. 좋아. 물론이죠. Of course, of course. Number four. Could you clean up the mess? Mess는 이제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 거. 뭐 쓰레기 같은 거 어디에 길거리에 잔뜩 어지러져 있으면은 자, 이좀 쓰레기 좀 치우겠습니까? 이 지저분한 것좀 clean up 깨끗이 하겠습니까? 치우겠습니까? 그러니까 give me a minute. 그저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That's okay. 좋습니다. I couldn't. 나는 할수 없었습니다. No. Give me a minute. 잠깐만 기다리세요. 왜? I'll bring the some 툴이 필요했죠? 뭘 갖고 치워야 되니까요. Give me a minute.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Then I'll clean up the mess. 이 mess를 치우겠습니다. 쓰레기를 치우겠습니다. 뒤에 거 하고 계속 하고 한번 따라서 읽는 건 그 다음에 해보겠습니다. Can you play some slow song? 누가 지금 뭐 연주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Can you play some slow song? 야, 그렇게 빠른 거 하지 말고 좀 천천히 좀 느린 곡좀 해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Sure, I can do that. 이제 할수 있습니다. I'm sorry, it's so busy. 미안합니다. 너무 바쁩니다. That's kind. 그참 친절하네요. 어떤 게 맞겠습니까? Sure, I can do that. 네,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자, 이제 천천히 slow 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치겠죠? Number six. Can I get that with skim milk? Skim milk는 그 위에 뜬, 지방 같은 걸다 걷어내는 밀크. 한국말로는 탈지라고 그러죠. 탈지, 지방을 뺀 밀크. Skim milk. Can I get that with skim milk? 거기다 지금 skim milk, 탈지 분유를 좀 넣어주겠습니까? 그랬더니 milk or sugar, milk 우유를 원하세요? 설탕을 원하세요? 아니죠? I got it for you. I got it for you.
당신을 위해서 이걸 준비했습니다. 말이 안 되죠? I apologize. 아,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We don't have cream. 우리는 크림밖에 없네요. 요즘 스킨밀크는 뭐가? 이런 지방이 없는 거야 되는데, 크림은 지방이 많은 것이죠. 지금 지방이 없는 그 우유를 달라고 그러는데, 이제 크림을 넣어야 돼. 커피에다가 우유 타 마시는 사람도 있고, 크림 타 마시는 사람도 있고, 있죠? 그 다음에 뭐꿀 같은 거타 마시는 사람도 있고, 이 사람은 지금 탈지 우유를 원하는데, 지금 있는 게 크림밖에 없다고 사과하는 겁니다. Number seven. Could you dim the light? Dim은 불을 줄이다, 불을 약하게 하다. Could you dim the light? 불을 좀 줄여주겠습니까? Absolutely. 물론이죠. 뭐, 좋지요. Yes, it's dark. 네, 어둡습니다. 네, 현재 어둡습니다. You're welcome. 괜찮습니다. 사과하면은 I'm sorry. Thank you. 하면은 You're welcome 그러죠. 이건 뭐예요? Absolutely. 이건 아주 강한 그런 approval입니다. 승인을 하고 승낙을 하는 것이죠. Number 8. Can he put the hockey game on? Can he put the hockey game on? 이건 TV에서 지금 하키 게임을 했는데, 하키 게임 켜도 괜찮아요? 거기다 T다 올려놓는 게 아니라, 하키 게임을 키면 거기서 나오겠죠? 하키 게임 켜도 괜찮아요? 하키 게임 봐도 괜찮아요? 우리말로는 그렇게 하겠죠? No, he doesn't. 아니야, 그는 안 해. What can I do for you? 뭘 해드릴까요? Sure, 좋지. 어떤 게 답일까요? Sure, 좋지가 답이겠죠? 그러면 앞에 1번서부터 다시 한번 읽고 답을 골라보겠습니다. 자, Can I switch seat with you? 어떤 게 답이었죠? 10번 certainly였죠? Certainly. Number 2. Can I change the radio station? 어떤 게 답이었습니까? I suppose, I guess가 답이었죠? 3. May I take next Monday off? 어떤 게 답이었죠? Of course. Number 4. Could you clean up the mess? 어떤 게 답이었죠? Give me a minute. Give me a minute. I'll clean up the mess. Soon. Number 5. Can you play some slow song? 어떤 게 답이었죠? Sure, I can do that. Sure, I can do that. Number 6. Can I get that with skim milk? 어떤 게 답이었죠? I apologize. We only have cream. I apologize. We only have cream. Number 7. Could you dim the light? Could you dim the light? Yes, is that? No. Absolutely. Absolutely. 답이었죠? Finally, number 8. Can you put the hockey game on? Can you put the hockey game on? See, sure. She's sure. 그죠?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어떤 답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걸 한번 연습을 해본 겁니다. 다음에는 이것도 연습인데, complete the formal dialogue. 이 다이얼로그를 좀 완성을 해보라는 겁니다. 다이얼로그를 완성해봐라. 빈칸에 집어내야 될 내용을 쭉 거기 집어넣고 실제 거기에 무엇이 들어갈 수 있는가를 완성을 해보라고 한 것입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Could I order room service for tomorrow morning? 내일 아침에
룸 서비스를 주문해도 괜찮겠습니까? 룸 서비스는 뭐예요? 방에다 식사를 배달해 주는 겁니다. 룸 서비스. Could I order room service for tomorrow morning? 내일 아침 룸 서비스 이용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strong approval은 뭐예요? Sure, certainly, absolutely. 뭐 그런 게 있었죠? Sure, sure. 제일 간단한 거 sure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I'll have the breakfast special. 우리도 뭐 런치 스페셜, 브렉퍼스 스페셜, 뭐 디너 스페셜에서 거기에서 특별히 한 가지를 중점적으로 만들어서 제공하는 음식을 뭐 스페셜이라고 합니다. 런치 스페셜하면 점심 특선 그러죠. 한국 같으면은 아침 특선, 조정찬 특선 뭐 이런 얘기를 쓰는데 I have breakfast special, 브렉퍼스 스페셜 드리겠습니다. May I 하고 verb. Fruit instead of potato. 거기에 감자가 포함되어 있는데, 뭐아인데 감자 대신에, 어? 감자 대신에 fruit, 과일을 들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포함된 감자 대신에 과일을 내가 들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뭘 먹다 하는 걸 may I eat라고 안 씁니다. May I have라고 그러죠? May I have fruit instead of potato? 그러니까, Apologetic refusal. 죄송합니다만 하는 거죠. 왜? We don't have fresh fruit at this time of year.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겨울이 됐거나 그래서 겨울에는 이런 fresh fruit가 안 나오니까 신선한 그 과일이 안 나오니까 그냥 감자밖에 서브를 못 합니다. 그 말이죠. 그럼 I'm afraid not 하면 되죠. I am afraid not. 그러든지 I'm sorry. But we don't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I'm afraid not. We don't have fresh fruit at this time of year. 그럼 되고요. 그랬더니 that's okay. 아, 좋습니다. That's okay. I'll have the potato. 그럼 감자 먹지요 뭐. 여기 같이 have라고 그럽니다. eat가 아니고 I'll have the potato. 그다음에 modal 조동사를 써서 I get some hot sauce. 자, 따뜻한 소스를 좀, 구할 수 있겠습니까? I can get, 내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따뜻한 소스를 좀 먹을 수 있겠습니까? 뭐, 가져다 줄수 있겠습니까? 하는 것이고요. 그때는 뭐라 하면 돼요? 뭐, can I 하면은 좀 informal한 것이고, 좀 formal 하려면은 may I 하든지 또는 could I 하면 되겠죠? May I, could I? 뭐, 호텔에서 캐나 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화내지는 않습니다. 예, 그때 점잖은지 모든 사람이다 생각할지도 모르지만요. 그때는 may I, could I 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strong approval. strong approval은 제일 좋은 건 뭐예요? Sure. Absolutely. Absolutely. No problem.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modal. 다시 modal이 나오고, I also get a wake up call at 7 a.m. 7시에 아침에 이렇게 소위 깨워주는 거죠. 아침에 깨워주는 기상을 시키는 그 콜, 그걸 모닝콜이라고 그러고 웨이크업 콜이라고 그러죠. 아침에 7시에 전화 걸어서 더저 깨워주시겠습니까? 그건 뭐예요? May I also get? Could I also get? 하면 되겠죠? 또 strong approval. 전부 다 sure 써도 됩니다. Sure, absolutely. Thank you. Thank you. 됐죠? 한번 뭐 제가 넣은 답을 가지고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Could I order room service for tomorrow morning? 'Sure. I'll have the breakfast special. May I have fruit instead of potatoes? I'm sorry, but we don't have fresh fruit at this time of year. I apologize. We don't have fresh fruit at this time of year. That's okay. I'll have the potato. That's okay. I'll have the potatoes.
May I get some hot sauce? May I get some hot sauce? Sure. Could I also get a wake-up call at 7 a.m.? Absolutely. Thank you. Thank you. 자, 이건 롤플레이는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파트너가 구해져 있으면은 롤플레이를 한번 해보십시오. 아,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다른 사람한테 뭘 요청을 할 때가 많죠? 요청할 때가 많은데, 그 요청할 때 어떤 표현을 쓰는가 하는 것을 배웠거든요. 그 다음에 요청하는 걸, 내가 요청을 받을 때는 상대방이 뭘 요청하는가를 잘 알아들어야 되죠?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알아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답변을 해줘야죠? Sure, absolutely. 뭐 좋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yes, 할 수도 있고요. No, 안 된다고 하면은 왜 그런지, 안 되는데 미안하지만 안 된다고 그러면 I'm sorry but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이런 응답하러 오는 것까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이건 비교적 단순한 그 상황을 설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다양한 표현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은 일상생활에 아주 뭐 다반사로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죠. 따라서 이건 완벽하게 여러분이 마스터를 해둬야 됩니다. 지금 배운 걸, 공부한 걸 되돌아보면서 Can I? 내가 이런 것을, 여러분이 이런 걸 할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Make a polite request. 점잖게 어떤 요청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Polite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May I? 뭘 달라고 할 때 May I get? 뭘 먹고 싶으면 May I have? 어쩌고저쩌고. 그렇죠? 또 그걸 Could I? 해도 상관이 없죠? 좀 가까울 때는 Can I? 엄마한테나 친구한테 Can I? 하면 되겠죠? 그 다음 Make a request. Informal and informal situation. 지금 바로 한 겁니다. Formal하게 좀 격식을 갖춰 얘기할 때 격식 없이 얘기, 격이 없이 얘기할 때 그 request 하는 방법들이 있었죠. Give strong and weak approval of the request. 뭐 요청을 받으면 아주 강력한 승인, 틀림없는 승인 또는 그러든지 하는 승인 그런 게 있죠. I guess, I suppose 이런 것은 좀 뭐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고 좋을 대로 해 뭐 이런 정도였고요. Sure, certainly, 더 absolutely 같은 것은 뭐 아이 물론이죠. 뭐 물론이죠. 좋지요. 하는 그런 표현이었죠. 그 다음에 give apologetic and strong refusal of the request. 근데 refusal 하는데 apologetic 사과성 그런 refusal 할 때는 어떻게 라고 그랬어요? I'm sorry but 라고 그랬죠. I'm을 빼고 sorry but 해도 괜찮고요. 또는 I apologize. I apologize.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I'm sorry 대신에 많이 쓰는 미국 사람들의 표현이 뭐라고 그랬죠? I'm afraid that 그랬죠. I'm afraid that. I can't do that. Why? It's against our policy. 우리의 정책과 근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finally, recognize the difference between formal and informal request, approval, and refusal. 이건 여러분이 이걸 아는 것입니다. 자기가 요청하는 게 아니라 상담에 얘기하면은 아, 저건 request를 하는 formal은 요청이구나. 저건 informal은 요청이구나.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승인하거나 거부하겠죠. 아 저건 승인한다는 얘기구나. 저건 된다는 얘기구나. 저건 안 된다는 얘기구나. 저건 된다는 얘기인데 점잖게 하는 거구나. 저건 안 된다는 얘기인데 그냥 격식 없이 하는 얘기구나. 이런 걸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상황에 그 내가 뭐 이런 모든 게 다 섞여 있으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갖다가 판단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뭐 내용이 비교적 아주 단순했죠? 그 다음에 다이아로그도 단순했습니다. 연습을 필요가 없으면은 바로 다음 레슨으로 가고요. 만약 연습이 필요하면은 한두 번 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